유튜브에 금상첨화님께서 SFA 이 종목을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3만 원 가깝게 됩니다. 29,500원에 비중이 6%. 지금은 소폭의 손실 구간, 약손실 구간입니다. SFA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기준이 될까요, 전문가님? 자, 이 SFA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쪽도 이렇게 좀 많이 눌려서 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고 특히 HBM 관련되는 쪽은 좋았는데 다른 일반 장비 쪽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죠. 자, 이 SFA는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.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 좀 실적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. 재작년보다 작년이 뭐 저 반토막은 났지만요. 일단은 800억 정도는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나니까 그렇게 좀 저 재작년은 1600억 났지만요.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폭락할 정도로 그런 실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좀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요런 때는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 어떤 부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.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SFA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시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요거 지금 자를 건 아니에요. 지금 자를 건 아닌데 보시게 되면 여기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있죠. 이 자리 주봉에서는 아까 끝단 정도에 나왔는데요. 여기에 나오죠. 자, 여기 24,000원이란 가격대를 찍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저 작년에도 현재 가격대 정도에서 바닥을 기록한 그런 자리가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지를 기대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조금 기다리시다가 27,400원이란 만약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요.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유이견 말씀드리겠고요. 저 가격대 27,400원 깨지면 손절을 감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위쪽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2,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. 일단 목표치는 그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면은 핫한 키워드가 다 있잖아요. 뭐 예. 인공지능, 스마트 예. 팩토리 이런 게 다 있는데 주가가 영 그 핫한 키워드에 어울리지 않는 차트를 그리고 있어서 왜 이렇게까지 소외가 되는 건가요? 그 시장이 판단할 문제고요. 그거는 뭐 그렇잖아요. 우리가 뭘 한다 뭐 이렇게 돼도 그 시장이 안 알아주면 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의 상관이 없는데도 핫한 경우도 있어요. 네. 핫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주가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니까 여기 지금 시세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요. 뭐 가격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시장 속에 답이 있는 거네요. SFA입니다. 오늘 52주 신저가까지 썼습니다. 하지만 시청자님 사신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요. 27,400원 직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들고 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.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 라인 한 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